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ST큐브라고만 남겨주셔도 저희 또 매일 아침 주도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해서 좀 보내드렸어요. 또 우리나라 기업이 임상 3상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치매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오면서 또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테마들, 관련 주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카카오톡에서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추가적으로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오늘 시장 냉정히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아침부터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T큐브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분봉상 놓고 봤을 때 15,000원을 빨리 회복해주는 게 좋고, 하방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최대한 버텨주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9일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줄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면서 ST큐브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오늘 만약에 밀렸으면은 그 기대감이 거의 뭐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저점을 한번 정도 지켜주면서 요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의 회복 여부가 역시나 언제까지나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금투의 물량이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은 원래 매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ST큐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오늘 매수해줬죠, 시장. 금투 오늘 매수해줬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금투였다, 역시. 네, 이것들 지리지리도 쳐 팔다가, 외국인들 팔 때 같이 팔다가 슬슬 들어오더니 오늘 개인들 매도로 바뀌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다? 네, 반등을 했다. 아주 재밌죠. 금투는 매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거래량 대비해서 투신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금투는 찍어 누르는 느낌이에요. 네, 매도가 된다면 걔네들이 뭐 긍정적으로 주가에 뭐 부양에 기여하거나 그런 느낌은 굉장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음 주부터,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그냥 솔직하게 냉정한 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다음 주부터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JP모건 헬스케어 도중에 갑자기 도장을 쾅 찍는 것보다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얘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임상 나오니까 그거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안에서 그러면 뭐 일상 좀 좋게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좋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MOU와 같은 구두 협약이 실효성을 가지고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주식이란 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5,000원을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당연히 맞죠. 네, 열어두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다음 주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되고 뭐가 시작이 되고 다 떠나서 15,000원이라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만 만들어줘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여기 안 깨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긍정적인 결과 꼭 만들어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